안녕하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생겼어요로 하면 안 될까? 그치.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 기간 동안 겪고 알게 되었던 것들을 기록으로도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과 또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태기에 대해서랑 임신 초반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어요. 맞죠? 아니야? 니 처음 아니었어? 생리 안할 때는 종종 써야지. 이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편집. 첫 번째는 임신 테스트기 사는 곳이랑 임신 테스트기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 파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약국,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다이소, 네 번째 인터넷. 이렇게 네 곳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파는데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집 가까운 곳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가셔서 사셔도 돼요. 왜냐면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4,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성능이 다르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9%라서 뭐싼거 사셔도 거의 정확하다 보시면 돼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기 하나에 2,000원 정도 해요. 근데 임신 테스트기가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다이소 임신 테스트기는 요 안에 있는 것만 있어서 뭔가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라 소변 검사 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시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사시면 최한 개에 1,000원에 살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 박스씩 사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면 저렴하게 할수 있죠.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불량품도 있어요. 설명서 보면 판독 불량이라고 임신을 했을 때두 줄이 떠야 되는데 한 줄도 안 뜨거나 가로로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실 때는 꼭두 개를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임신 테스트기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 몸속에서는 아이를 잘 지킬 수 있게 임신 유지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생리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수 있도록 유지해 줄수 있는 임신 유지 호르몬인 HCG가 분비가 됩니다. 이 HCG 호르몬이 임신 주수를 거듭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관계 후에 한 14일 정도 지나면 오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관계 후한 14일 정도 이후에 소변을 통해서 키트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HCG라는 임신 호르몬이 임산부 몸에 축적이 돼서 그거를 이제 소변이나 피로 테스트를 할수 있다. 이 말이구나. 그런 거 하지 마. 왜? 네가 하지 말래매. 아니, 난 좀. 나도 안 찍고 있을 때 했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세 번째, 임신 테스트기 사용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관계 후에 10일에서 14일 정도 이후면은 엄마 몸에서 소변으로도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HCG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편의점이나 약국에 가셔서 아무 임신 테스트기를 사셔서 검사를 하셔도 다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일찍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얼리 체크라는 따로 그 테스트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둘다 이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얼리 체크라고 써져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얼리 체크. 얼리 체크. 그러니까 생리 예정일 5일 정도 전에도 그런 게다 검출이 돼서 좀 일찍 알 수가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좀그 제약 회사마다 그
HCG를 검출하는 그 한계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검출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안 되기도 하고 막 좀 얼리 체크를 하더라도 진짜 희미하게 매지가이로 한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혹시 조금이라도 한 줄이 보이신다 싶으면은 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기 사용 방법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아침 첫 소변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 초반에 그 보통 엄마들이 임신 호르몬 농도가 아직 많지 않은데 그럴 때 검사를 하면은 물이 소변에 물이 너무 많으면 농도 HCG 호르몬 농도가 적으니까 좀 검사가 부정확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날에 자기 전에 물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술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물이나 술 이런 거 음료수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 첫 소변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면은 그게 제일 정확하세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일단 임신 테스트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신 거를 아마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생기신 거를 받으실 텐데 요거를 깍을 까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변에 묻히는 시약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디? 파란 부분? 아무데나 묻혀도 돼. 응. 여기 이중 아무 군데나 묻혀도 다 어차피 이게 쫙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요 부분에다가 소변을 붙이시면은 이게 쭉 흡수가 되면서 임신일 경우에 빨간 줄이 두 줄, 임신이 아닐 경우에 한 줄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태기 매지가이라는 게 있어요. 임태기 매지가이가 뭐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원래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뜨는데 임태기 매지가이는 뭐냐면 임태기 오른쪽의 선 보시면 선명하게 보이시죠? 왼쪽 선은 정말 희미하죠? 네. 오른쪽은 선명한데 왼쪽 선은 보일랑말랑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임태기 매지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에요. HCG 호르몬이라고 아까 전에 임신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임신 호르몬이 아직 많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지가이가 뜬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며칠 후에 임태기를 하나 더 사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시던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산부인과를 가셔서 피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먼저 제일 큰 변화는 일단 생리를 안 한다는 거겠지만 그거 외에도 자꾸 뭔가 생리통처럼 배가 많이 쑤시고 아팠어. 생리통처럼 배가 많이 쑤시고 아프고 또? 그거는 이제 자궁이 커지려고 하면서 아기 집이랑 자궁이 이렇게 커지면서 배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거니까 큰 지장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완전 임신 극초반 같은 거 한 임신 5주에서 7주 사이에서는 잠이 진짜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 맞아, 네 잠 많이 잤지. 한 저녁 6시 넘으면은 기절을 했던 것 같아. 또 네 열도 좀 미열 같은 게 계속 있었지 않나? 그거는 37.3도에서 5도 정도로 계속 미열. 임산부는 원래 그게 정상 기초 체온이래. 맞아, 37.2도. 37.2도? 2도도 나온 적 없다. 3도 정도 계속 나온 것 같아. 37.3도 정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뭐 입덧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입덧? 아 맞아, 그래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보면 욱 하면 너 설마?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게 다 있었는데 나는 입덧은 없었어. 입덧은 없는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배멀미하는 기분, 멀미하는 기분이 있고. 그게 입덧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입덧이래. 근데 근데 밥 먹을 때나 이런 거 다 잘 먹고 그럴 때는 토한 적 없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자궁이 커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방광을 누르는 건지 자꾸 화장실에 새벽에 한 3, 4번씩 가는 것 같아. 맞아, 언니 맨날 깨가지고. 그래서 잠을 푹 못 자는 거지. 아 그거 진짜 피곤하겠다. 일 또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 그리고 또 가슴이 엄청 아파. 가슴이? 가슴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파. 아. 이것도 이제 엄마는 임신하면서부터 아이한테 모유수유할 준비를 한대 몸이. 그래서 유선이랑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이런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가슴도 되게 아프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한 분들 보면 와이어 없는 속옷 많이 사시더라고. 아 속옷도 그런 걸로 사야겠네. 와이어 없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은 임태기에 대해서랑 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예쁜 아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이게 테스트기 사용 원리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사용 원리 했잖아. 안 했잖아. 뭔가 사용 시기. 세 번째, 임신 테스트기의 사용 시기에 대해. 세 번째, 임신 테스트기의 사용 원리에 대해서. 왜 안 돼? 이게 진짜. 그냥 내가 할게. 세 번째, 임신 테스트기 사용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